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24과를 함께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벌써 24과를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오늘도 열심히 함께 공부를 해봅시다. 24과입니다. 성실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3 24과에서 배울 문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을지도 모르다를 함께 공부할 거예요. 다음으로는 던을 공부할 거예요. 이번 과에서 배우는 어휘와 표현으로는 면접과 관련이 있는 어휘를 공부합니다. 네, 여러분, 줄리앙 씨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갔어요. 여러분도 면접을 본 적이 있어요? 아마 면접을 본 경험이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줄리앙 씨가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을 잘 보는지, 그리고 면접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줄리앙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이력서를 봤는데 경력이 많던데요. 자격증도 있는 걸 보니까 실력이 좋은가 봐요. 실력이 좋기는요. 그렇지만 성실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잡지 기사도 번역해 봤나요? 네. 고향에 있을 때 비슷한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번역할 내용이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실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력도 있고 책임감도 강하다고 들었으니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이 좀 급해서 그러는데 이번 달 말까지 가능할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잘 들으셨나요? 줄리앙 씨가 면접을 잘본것 같네요. 1강에서는 을지도 모르다를 함께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시작을 해볼게요. 을지도 모르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을지도 모르다는 가능성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 추측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추측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은 편이에요. 우리 문장을 함께 보면서 확인을 해 볼까요? 잘 모르겠지만 외계인이 있을지도 몰라요. 네. 이 사람은 외계인이 확실하게 있다고 추측하지 않았어요. 앞에서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확실하게 추측하지 못했어요. 잘 몰라요. 잘 모르겠지만 외계인이 있을지도 몰라요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도 우리 계속 볼까요? 그 친구는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친구를 언제 만난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친구를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몰라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친구가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을지도 모르다는 이렇게 추측을 할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추측하는 그 일이 사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은 편이에요. 우리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될수 있는지 같이 볼까요? 여행을 가면 아플지도 모르니까 이걸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을지도 모르다는 이렇게 deal with하고도 같이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면 꼭 아픈 것은 아니죠? 아플지도 몰라요. 이 말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 사람이 추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행을 가면 아플지도 모르니까
이걸 가지고 가세요. 여기서 이걸은 아마 약이 되겠죠? 네. 자, 여러분 잘 이해하셨어요? 네. 여기에서 아프다. 아프다는 DV예요.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을 때에는 리일지도 모르다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지요? 좋습니다. 다음 문장을 같이 볼게요. 지금은 비가 오지만 내일은 날씨가 좋을지도 몰라요.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생각에는 내일은 날씨가 좋을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일기예보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지금은 비가 많이 내려서 내일도 비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내일은 날씨가 좋을지도 몰라요 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날씨가 좋을 가능성은 낮은 편이죠. 추측하는 내용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요. 여기에서 좋다. 좋다도 DV입니다.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을 때에는 을지도 모르다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행을 가면 아플지도 모르니까 이걸 가지고 가세요. 지금은 비가 오지만 내일은 날씨가 좋을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다. 다음 예문을 같이 볼게요. 이번 축구 경기에서는 우리나라가 이길지도 몰라요. 여러분, 을지도 모르다는 DV하고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AV하고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축구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이길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나라, 이 나라는 축구를 잘하는 나라일까요? 네,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 아니죠. 축구를 잘 못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축구를 잘하는 나라는 아마 꼭 틀림없이 이길 거예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확실한 추측을 할 때에는 우리가 배운 표현 틀림없이 분명히 우리나라가 이길 거예요 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 나라는 축구를 잘 못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길지도 몰라요 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낮은 편이에요.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네요. 여기에서 이기다. 이기다는 AV죠. 다 앞에 기. 여러분,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을 때에는 리을지도 모르다를 함께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해하셨지요? 다음 문장도 계속해서 볼게요. 오늘 점심때 반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오늘 점심때 반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기로 약속을 했나요? 네, 약속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2주 전에, 3주 전에, 한 달 전에 밥을 먹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그 약속한 것에 대해서 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는 모르지만 그럴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추측하는 내용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지요. 네. 자, 우리 여기에서 먹다. 먹다도 AV예요. 자, 다 앞에 여러분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을 때에는
을지도 모르다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번 축구 경기에서는 우리나라가 이길지도 몰라요. 오늘 점심 때 반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을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음 문장도 같이 살펴볼게요. 그 사람은 학생일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 을지도 모르다는 noun과도 함께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생이다. 자, 여기 받침이 있어요? 네, noun에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을 때에는 일지도 모르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받침이 없을 때 우리 가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가수이다. 자, 여러분,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을 때에도 일지도 모르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수일지도 모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문장은 어떤 의미예요? 네, 그 사람은 학생일지도 몰라요. 네, 이 사람은 그 사람이 학생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냥 얼굴을 본 적은 있지만 그 사람이 학생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셨지요? 다음 문장도 계속 볼게요. 두 사람은 10년 전에 친구였을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 자, 여기 10년 전 과거의 사실을 추측합니다. 자, noun일 때 과거의 사실을 추측할 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같이 볼까요? 친구이다. 자, 여러분, noun에 받침이 있습니까? 네,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을 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친구였을지도 모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셨지요? 그런데 우리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있는 noun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같이 볼까요? 학생이다. 자, 여기에서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을 때에는 학생이었을지도 모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추측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10년 전에 친구였을지도 몰라요.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확실한 추측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친구였을지도 모른다고 추측을 하고 있네요. 우리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은 학생일지도 몰라요. 두 사람은 10년 전에 친구였을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잘 하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또 문장에서 어떻게 을지도 모르다가 사용이 될 수 있는지 볼까요? 과거에 대한 추측을 말할 때에는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함께 볼까요? 과거에 대한 추측을 이야기할 때에는 V, at, at, 였을지도 모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 같이 볼게요. 기차가 벌써 떠났을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 떠나다, 다 앞에 아 모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나 오 모음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아 쓸지도 모르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네. 이 사람이 기차를 타는 곳에 아직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차가 벌써 몇 분 전에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추측을 하고 있네요. 다음 문장을 볼게요. 어제 리사 씨가 제 이야기를 못 들었을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 듣다, 다 앞에 으 모음이 있습니다. 아나, 오 모음이 아니에요. 그럴 때에는 어쓸지도 모르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리사 씨가 제 이야기를 못 들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리사 씨가 자기 이야기를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못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을 하고 있네요. 네, 다음 문장도 계속 볼게요. 마리오 씨가 집에 도착했을지도 모르니까 전화해 보세요. 여기에서 도착하다, 다 앞에 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가 있을 때는 였을지도 모르다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착했을지도 모르다가 되는 거지요. 마리오 씨가 집에 도착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화해 보세요. 이런 의미죠. 마리오 씨가 지금 집에 확실하게 도착을 했는지 도착을 하지 않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도착을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여러분 함께 읽어볼게요. 기차가 벌써 떠났을지도 몰라요. 어제 리사 씨가 제 이야기를 못 들었을지도 몰라요. 마리오 씨가 집에 도착했을지도 모르니까 전화해 보세요. 네,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배운 표현을 가지고 연습을 해봅시다. 첫 번째 연습입니다. 그림을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100년 후에 우리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100년 후에 어떤 모습인지 잘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그림을 보면서 함께 추측을 해볼게요. 먼저 여러분 문장을 한번 그림을 보고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100년 후에는 자동차가 하늘을 날지도 몰라요. 네, 지금은 우리 자동차가 하늘을 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100년 후에는 그런 일이 가능할지도 몰라요. 자동차가 하늘을 날지도 모른다고 추측을 하고 있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100년 후에는 우주로 여행을 다닐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기는 어디예요? 네, 우주예요. 우리 지금은 우주로 여행을 쉽게 다닐 수 없지만 100년 후에는 우주로 여행을 다닐지도 몰라요. 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도 계속 볼게요. 네, 여기에 있는 이것은
사람인가요? 사람이 아니죠? 로봇입니다. 여러분, 로봇이 무엇을 하고 있지요? 네,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100년 후에는 로봇이 집안일을 할지도 몰라요. 네. 100년 후에는 로봇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다음 문제도 계속 볼까요? 네,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먹어요? 밥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우리 100년 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100년 후에는 밥을 먹지 않고 살지도 몰라요. 네, 이렇게 밥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게 이렇게 약만 먹고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하지만 여러분 확실하지는 않지요? 확실한 추측은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는 일을 이렇게 추측해요.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네. 여러분 이게 뭐죠? 생일 케이크인 것 같은데요. 생일 케이크에 20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네.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100년 후에는 200살까지 살지도 몰라요. 네. 인간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100년 후에는 200살까지 살지도 모른다고 추측을 하고 있네요. 확실한 추측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는 일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100년 후에는 우리 어떤 모습일지 한번 여러분 추측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도 우리 연습을 함께 해볼게요. 문장을 완성해보세요. 1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100년 후에는 네. 여러분,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겨울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그 가게는 오늘 일요일이라서 네.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지요? 문을 안 열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그 가게가 문을 여는지, 오늘 문을 여는지, 열지 않는지 몰라요. 하지만 일요일이라서, 일요일이기 때문에 문을 안 열지도 모른다고 추측을 하고 있네요. 일요일에는 가게 문을 여는 곳도 있고 닫는 곳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직접 가지 않았지만 문을 안 열지도 모른다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방송국에 가면 네. 여러분, 방송국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네.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유명한 가수를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확실하게 그 유명한 가수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있네요. 네,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다른 나라에 가면 가지고 가세요. 네,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면 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지고 가세요.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 물건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가지고 가세요. 네, 다른 나라에 가면 이 물건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지고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을지도 모르다는 문장 끝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문장 중간에서 을지도 모르니까 이유를 나타내는 니까와 함께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물건은 어떤 물건일까요? 다른 나라에 가면 이 물건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네, 다음 문제를 계속 보겠습니다. 여름이라서 음식을 밖에 놓으면 냉장고 안에 넣어 놓으세요. 여름이기 때문에 음식을 밖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상할지도 모르니까 상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 넣어 놓으세요. 네, 밖에 음식을 놓으면 모두 상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름이라서 덥기 때문에 상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추측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 음식을 넣어 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잘 하셨습니다. 조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서 우리 시작을 해볼게요.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1번 문제입니다. 마리오 씨가 오늘 왜 학교에 안 오는지 알아요? 잘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늦잠을 자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마리오 씨는 학교에 지각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결석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학교에 안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늦잠을 자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을 했네요. 네, 다음 문제를 계속해서 볼게요. 농구를 정말 좋아하나 봐요. 네, 제 키가 더 컸으면 네, 농구를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농구 선수가 됐을지도 몰라요. 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이렇게 농구 선수가 됐을지도 모른다고 추측을 하고 있네요.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분명히 지갑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아까 식당에서 계산하고 다시 가보세요.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놓고 왔을지도 모르니까 다시 가보세요. 네, 여러분 확실하지 않은 추측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 생각에는 놓고 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식당에 가보세요 라고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미리 예약하지 않았는데 식당에 가면 자리가 있을까요? 전화해 보세요.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리가 없을지도 모르니까 전화해 보세요. 이 사람은 직접 식당에 가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자리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추측을 하면서 그러니까 전화를 해보라고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다음 마지막 문제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비가 온다고 했어요? 비가 온다고 하지 않았지만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후에 비가 올지도 모르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오늘은 추측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을 공부했어요. 가능성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 추측하는 표현을 공부했는데요. 을지도 모르다는 어떤 것을 추측할 때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낮아요. 여러분 오늘 배운 것을 열심히 복습하세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3급이 조금 더 남았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수업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해봅시다.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도 한국 사람처럼 한국어를 잘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함께 공부를 해볼게요. 2강에서 배울 표현입니다. 2강에서는 던을 공부합니다. 던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문장을 한번 같이 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건 제가 마시던 우유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조금 전에 우유를 마셨어요. 우유를 마셨는데 이 사람이 우유를 다 마시지 않았어요. 우유를 마시는 그 행동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컵에 아직 이렇게 우유가 남아 있어요. 네.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이 이건 제가 마시던 우유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은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상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V던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던 뒤에는 이렇게 noun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여러분 다음 문장도 한번 같이 볼까요? 전에 자주 가던 서점이 없어졌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전에 자주 어디에 갔어요? 네, 자주 서점에 갔어요. 그런데 자주 가던 서점이 없어졌어요. 네, 이 사람은 과거에 어떤 행동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 과거에 내가 여러 번 반복한 그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상해서 이야기할 때 던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에 자주 가던 서점이 없어졌어요. 네, 여러분 던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나요? 우리 문장에서 던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던은 AV하고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AV 던,
and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을 먼저 볼게요. 제가 아까 보던 신문을 못 봤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아까 무엇을 했어요? 신문을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문을 다 봤어요? 네, 신문은 보는 그 행동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다 읽지 않았어요. 다 끝나지 않은 그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회상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던 신문을 못 봤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 보다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네, 다 앞에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을 때 더는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문장도 계속해서 볼게요. 그건 리사 씨가 먹던 빵이에요. 네, 여러분 리사 씨가 조금 전에 빵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빵을 다 먹었어요? 다 먹지 않았어요. 그 행동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 전에 리사 씨가 빵을 먹고 있는 것을 봤어요. 네,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상해서 이야기할 때 먹던 빵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먹다도 AV예요. 그런데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을 때에도 던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셨어요? 네, 우리 계속해서 또 문장에서 어떻게 던이 사용이 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던이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고향에서 제가 다니던 대학교는 외국어가 유명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고향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그 행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이 사람이 고향에서 대학교에 다녔어요. 자, 어떤 행동을 여러 번 했어요? 반복했어요. 과거에 내가 여러 번 반복해서 한 그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야기해요. 회상해서 이야기해요. 그럴 때 AV 턴 N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고향에서 제가 다니던 대학교는 외국어가 유명해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 다니다,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없지요? 받침이 없을 때 던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우리 공부했어요. 다음 문장을 같이 볼까요? 고향에서 자주 먹던 음식이 생각나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고향에 있지 않아요. 네, 지금은 그 행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고향에서 자주 먹던, 자, 고향에서 그 음식을 자주 먹었어요. 여러 번 먹었어요. 반복해서 그 음식을 먹었어요. 과거에 이렇게 어떤 일을 반복해서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그 행동을 다시 생각하고 이야기해요. 생각해서 이야기해요. 회상해서 이야기해요. 그럴 때 AV 던 N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먹다. 먹다는 AV죠?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던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공부했어요. 네, 여러분 AV 던 어떤 의미인지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이해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문장에서 던이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 같이 볼게요. 네,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을 같이 볼까요? 착하던 아이가 달라졌어요. 네, 여러분 착하다는 AV예요? DV예요? 네, DV예요. 자, 이렇게 던은 DV하고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DV가 올 때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과거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가 달라졌어요. 변했어요. 변한 그 상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done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자, 과거의 상태를 다시 한번 생각해요. 회상해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DV, done, and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착하던 아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착하다, 착하다는 DV예요. 하는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을 때에는 done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네, 여러분, 과거에 이 아이는 착했어요. 과거에는 착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네, 지금은 착하지 않아요. 달라졌어요. 변했어요. 이렇게 과거와 상태가 달라졌을 때, 변했을 때 우리는 DV, done을 사용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셨어요? 네, 다음 문장도 계속 볼게요. 좁던 길이 넓어져서 다니기 편해졌어요. 여러분, 그 길이 과거에는 좁았어요. 길이 좁았는데 지금은 넓어졌어요. 과거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졌어요? 변했어요? 네. 그럴 때 과거의 어떤 상태를 회상해서 이야기해요. 또 다시 생각해서 이야기해요. 그럴 때 우리는 DV, done, and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좁다, 다 앞에 받침이 있습니까? 네,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done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done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같이 공부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연습해 봅시다. 첫 번째 연습입니다.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1번, 여기가 어렸을 때 제가 살다 곳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다를 바꿨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여기가 어렸을 때 제가 살던 곳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 그때를 다시 한번 회상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다음 문제입니다. 고향에 가기 전에 자주 입다 옷을 친구에게 줬어요. 네, 여러분 입다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고향에 자주 가기 전에 자주 입던 옷을 친구에게 줬어요. 어떤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한 일, 반복했어요. 그 행동을 여러 번 했어요. 과거에 그런 경험, 그런 일을, 자기가 한 일을 회상해서 이야기해요. 다시 생각해서 이야기해요.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드라마에 나와서 하다 공부를 멈추고 드라마를 봤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하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드라마에 나와서 하던 공부를 멈추고 드라마를 봤어요. 여러분, 우리 하다 동사가 있어요. 하다 AV가 있죠? 공부를 하다, 공부하다, 청소하다. 이런 AV가 올 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네, 하던 and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하던 공부, 하던 청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가 드라마에 나와서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 행동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끝나지 않았지만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하던 공부를 멈추고 하지 않았어요. 잠깐 멈추고 드라마를 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네,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일이 있어요. 더 내가 공부보다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지요? 네, 자, 다음 문제를 계속 볼까요? 이 책은 제가 자주 읽다 책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러분 어떻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 책은 제가 자주 읽던 책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과거에 이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어요. 네, 내가 그렇게 한 행동을 다시 생각해서 이야기해요. 회상해서 이야기해요. 그럴 때 읽던 책인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경기가 끝난 후에 많다.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경기가 끝난 후에 많던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어요. 네, 자, 여러분 많다는 DV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 경기를 할 때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네, 상태가 달라졌어요. 변했어요. 네, 그럴 때 우리 DV, done, and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네, 경기가 끝난 후에 많던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어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잘 하셨습니다. 연습을 더 해보겠습니다.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1번 문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노래해요. 네, 여러분 어떻게 완성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듣던 노래예요. 네, 이 사람은 과거에 이 노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어요. 네, 과거에 그렇게 내가 한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야기해요. 회상해서 이야기해요.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듣던 노래예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저 사람은 제가 전에 자주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 사람은 제가 전에 자주 만나던 사람이에요. 네, 전에 저 사람을 여러 번 만났어요. 반복해서 만났어요. 네, 과거에 내가 그렇게 한 행동을 다시 생각하고 이야기해요. 회상해서 이야기해요.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저 사람은 제가 전에 자주 만나던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다음 문제를 계속 보겠습니다. 고향에서 매일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고향에서 매일 먹던 음식이 생각나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고향에 있지 않아요. 다른 곳에 있는데 과거에 고향에서 이 음식을, 어떤 음식을 여러 번 먹었어요. 반복했어요. 그 행동을 반복했어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한 행동을 다시 생각해서 이야기해요. 회상해서 이야기해요.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향에서 매일 먹던 음식이 생각나요. 네.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다. 다음 문제도 계속 볼게요. 전화가 와서 청소를 멈추고 전화를 받았어요. 네. 여러분, 문장을 어떻게 완성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전화가 와서 하던 청소를 멈추고 전화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조금 전에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던 청소를 멈추고 전화를 받았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전에 자주 노래였는데 가사를 잊어버렸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전에 자주 부르던 노래였는데 가사를 잊어버렸어요. 과거에 이 사람이 이 노래를 자주 불렀어요. 여러 번 불렀어요. 과거에 이렇게 반복한 행동, 여러 번 한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야기해요. 회상해서 이야기해요.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 자주 부르던 노래였는데 가사를 잊어버렸어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도 연습을 잘 하셨습니다.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1번 문제입니다. 목이 말라서 그러는데 마실 물이 있어요? 이거라도 마실래요? 네, 여러분 대화를 한번 완성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가 마시던 물인데 이거라도 마실래요? 이 사람이 조금 전에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물을 다 마시지 않았어요. 그 행동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한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이야기해요. 회상해서 이야기해요.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목이 말라서 그러는데 마실 물이 있어요? 제가 마시던 물인데 이거라도 마실래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커피숍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네,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대화를 한번 완성해 보세요. 이 사람은 이 커피숍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알려준다고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대화를 완성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가 자주 가던 곳인데, 자주 가던 커피숍인데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과거에 자기가 여러 번 한 행동, 그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해서 했어요. 자기가 한 그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야기해요. 회상해서 이야기해요. 네, 그럴 때 이렇게 done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한번 대화를 읽어볼게요. 이 커피숍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제가 자주 가던 곳인데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를 볼게요. 이 그림은 누구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잠깐 어디에 갔나 봐요. 자, 여러분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그림은 리사 씨가 그리던 그림인데 잠깐 어디에 갔나 봐요. 리사 씨는 조금 전에 아까 무슨 행동을 했어요? 네,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다 그리지 않았어요. 그 행동이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은 그 행동을 회상해서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네, 여러분 대화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 그림은 누구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리사 씨가 그리던 그림인데 잠깐 어디에 갔나 봐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줄리앙 씨, 지금 나올 수 있어요? 네, 바로 나갈게요. 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던 일만 끝내고 바로 나갈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 친구가 줄리앙 씨에게 지금 나올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질문을 듣고 줄리앙 씨는 하던 일만 끝내고 바로 나갈게요 라고 이야기했네요. 이 사람이 줄리앙 씨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던 일만 끝내고 바로 나갈게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셨지요?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줄리앙 씨, 지금 나올 수 있어요? 하던 일만 끝내고 바로 나갈게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노트북을 새로 샀나 봐요. 친구가 저에게 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친구가 저에게 쓰던 노트북을 줬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노트북을 새로 샀어요? 네, 새로 사지 않았어요. 친구가 이 사람에게 노트북을 줬어요. 친구가 쓰던 노트북을 줬어요. 네, 여러분 친구가 이 노트북을 계속 사용했어요. 썼어요. 네, 그 여러 번 한 그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야기해요. 회상해서 이야기해요.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노트북을 새로 샀나 봐요. 친구가 저에게 쓰던 노트북을 줬어요. 네, 여러분 우리 오늘은 done을 공부했어요.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3강에서 다시 만나요.
이번에는 듣고 확인해 봅시다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줄리앙 씨가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면접을 어떻게 보는지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24과) 성실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줄리앙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이력서를 봤는데 경력이 많던데요. 자격증도 있는 걸 보니까 실력이 좋은가 봐요. 실력이 좋기는요. 그렇지만 성실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잡지 기사도 번역해 봤나요? 네. 고향에 있을 때 비슷한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번역할 내용이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실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력도 있고 책임감도 강하다고 들었으니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이 좀 급해서 그러는데 이번 달 말까지 가능할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화를 잘 들었는지 우리 확인을 해볼게요. 듣고 확인해 봅시다. 1번 문제입니다. 줄리앙의 장점이 아닌 것은 뭐예요? 1번, 경력이 많다. 2번, 자격증이 있다. 3번, 일을 하는 속도가 빠르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여러분? 네, 정답은 3번이지요. 경력이 많다, 자격증이 있다. 우리 대화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일을 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요?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면접관은 이 일을 언제까지 해달라고 했어요? 1번, 이번 달 초. 2번, 이번 달 말. 3번, 다음 달 말. 네, 여러분, 면접관이 이 일을 언제까지 해달라고 했지요? 네, 정답은 2번, 이번 달 말까지 해달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잘 하셨지요? 이번 과에서는 면접과 관련이 있는 어휘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휘를 배워봅시다. 첫 번째 어휘입니다. 면접이라는 어휘인데요. 여러분, 면접이 뭐예요? 면접은 직접 얼굴을 보고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시험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면접을 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면접을 본 경험이 있어요? 네. 여러분, 언제 우리는 면접을 보지요?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봐야 해요. 그리고 또 언제 우리는 면접을 봐요? 네. 대학교나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문을 함께 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면접을 볼 때는 자신감 있는 태도가 중요해요. 네. 여러분, 면접을 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면접을 볼 때 어떤 태도로 면접을 봐야 돼요? 네. 우리 앞에서 자신감이 있다라는 어휘를 공부했지요? 네. 자신감 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지요? 면접을 볼 때는 자신감 있는 태도가 중요해요. 면접을 볼 때는 자신감 있는 태도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면접을 볼 때 자신감 있는 태도로 면접을 보세요. 네, 여러분, 다음 어휘입니다. 이력서라는 어휘입니다. 여러분, 이력서는 언제 필요해요? 회사에 취업을 할 때 이력서가 필요해요.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 내는 것을 우리는 이력서라고 해요. 취업을 할 때 쓰는 서류를 우리는 이력서라고 합니다. 그럼 이력서에는 우리 어떤 내용을 써야 돼요? 네,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내가 졸업한 학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그리고 경력 이런 것들을 이력서에 쓸 수 있습니다. 네, 예문을 한번 같이 볼까요? 취업을 하고 싶으면 이력서를 준비해 놓아야 해요. 네, 여러분도 아마 이력서를 쓴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준비해 놓아야겠지요? 네, 여러분 다음 어휘를 계속해서 볼게요. 다음 어휘입니다. 경력입니다. 경력은 지금까지 한 일을 말해요. 지금까지 한 경험을 경력이라고 합니다. 경력, 우리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광고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취직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경력이 필요할까요? 네, 광고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력이 있으면 좋겠죠? 또 광고 동아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은 경력이 있으면 더 좋겠네요. 경력이 있다. 경력이 없다. 경력이 짧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한 기간이 길지 않을 때는 짧다. 경력이 많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좋은 회사에 가기 위해서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경력을 쌓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이력서를 보니까 경력이 많던데요. 네, 그 일과 관계가 있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이런 의미죠. 다음 어휘를 볼게요. 다음 어휘는 자격증입니다. 여러분, 자격증을 보기 전에 자격이라는 어휘가 있습니다. 자격은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조건을 자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려면 아무나 의사를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의사로 일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필요하죠. 네, 그리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격증이라고 말합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이 필요해요. 의사 자격증이 필요해요. 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자격증이 필요해요? 네, 선생님 자격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하고 같은 말인 교사 자격증이 필요하겠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줘요. 조건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자격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예문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요즘은 자격증이 여러 개 있어도 취업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요즘 취업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격증이 여러 개 있어도 취업하는 게 어렵다는 말이죠. 네, 자격증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격증이 있다, 자격증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는 자격증을 받아요. 자격증을 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받는 것을 우리는 자격증을 따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여러분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잘 아시겠죠? 네, 우리 이번에는 본문 대화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본문 대화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면접을 보는 상황이지요? 네, 줄리앙 씨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줄리앙이라고 합니다. 네, 줄리앙 씨가 먼저 자기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면접을 볼 때 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을 우리는 면접관이라고 하죠. 면접관이 이렇게 말해요. 반가워요. 이력서를 봤는데 경력이 많던데요. 자격증도 있는 걸 보니까 실력이 좋은가 봐요. 네, 면접관은 면접을 보기 전에 이력서를 봤어요. 이력서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평가할 수 있죠. 이력서를 봤는데 경력이 많던데요. 자격증도 있는 걸 보니까 실력이 좋은가 봐요. 네, 줄리앙 씨가 자격증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실력이 좋은가 봐요. 실력이 좋은 것 같다고 추측을 하고 있네요. 다음 대화를 계속 볼게요. 실력이 좋기는요. 네, 여러분 칭찬을 받았을 때 한국에서는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문화가 있지요. 그래서 줄리앙 씨는 실력이 좋기는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실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네, 여러분 성실하다는 어떤 의미예요? 성실하다는 오랫동안 어떤 일을 꾸준히 열심히 하다 그런 의미죠. 네, 줄리앙 씨는 다른 사람한테 성실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줄리앙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성실하다는 말을 많이 자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다음 대화를 계속 볼게요. 잡지 기사도 번역해 봤나요? 네, 줄리앙 씨에게 잡지 기사도 번역을 해 봤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번역은 어떤 의미예요? 다른 언어로 어때요? 바꾸는 거죠? 그런데 번역은 다른 외국어로 바꾸는데 그렇게 바꾸는 것은 말이 아니라 글이죠. 다른 외국어로 된 글로 바꾸는 것을 번역이라고 하죠. 네, 줄리앙 씨는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면접을 보고 있죠. 네, 다음 대화를 계속 볼게요. 네, 고향에 있을 때 비슷한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번역할 내용이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실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줄리앙 씨는 고향에서 비슷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번역할 내용이 제 전공 분야가 아니에요. 분야는 어떤 의미예요? 네, 분야는 부분과 비슷한 의미예요. 우리 대학에서 전공 분야, 전공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분야는? 네, 예술 분야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죠? 외국어 분야 이렇게 전공도 이렇게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지요. 네, 과학 분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분야는 부분과 같은 의미예요. 네, 지금 줄리앙 씨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전공 분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지요? 네, 다음 대화를 계속 볼게요. 경력도 있고 책임감도 강하다고 들었으니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임감이 어떤 의미예요? 네, 책임감은 자기가 맡은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맡은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그 태도를, 그 느낌을 우리는 책임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끝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책임감이라고 해요. 책임감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책임감이 있다, 책임감이 없다, 책임감이 강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도 강하다고 들었으니 한번 일을 맡겨보겠다고 면접관이 이야기를 했네요. 네, 다음 대화를 계속 볼까요?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일을 해보겠다고 줄리앙 씨가 자기 결심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다음 대화를 볼게요. 일이 좀 급해서 그러는데 이번 달 말까지 가능할까요? 네, 면접관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일이 좀 급해서 그러는데 부탁하는 이유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번 달 말까지 가능할까요? 이번 달까지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네, 빨리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가능하냐고 물어봤어요. 이번 달 말은 언제예요? 네, 어떤 기간의 끝부분을 우리는 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 30일까지 또 29일까지 31일까지 가능할까요? 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다음 대화를 볼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다는 어떤 의미예요? 네, 내가 어떤 일을 아주 열심히, 힘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이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죠. 네, 여러분, 여기까지 본문 대화의 내용을 잘 이해하셨지요? 여러분, 줄리앙 씨가 면접을 볼 때 면접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성실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들은 말을 다시 이야기할 때 우리 쓰는 표현을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볼게요. 더 말해 봅시다. 문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성격이 좋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떻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네, 저는 성격이 좋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네, 다른 사람에게서 자주 들은 말, 많이 들은 말을, 네, 이야기할 때 다는 말을 듣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요? 네, 다음 문장을 같이 볼게요. 한국에 왜 왔냐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서 어떤 질문을 자주 들었어요? 한국에 왜 왔어요? 이런 질문을 자주 들었어요.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말을 다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한국에 왜 왔냐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지요? 다음 문장을 볼까요? 한국 사람한테서 시간이 있으면 같이 밥 먹자는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무엇을 하자, 이것을 하자, 어떤 것을 하자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네, 한국 사람한테서 시간이 있으면 같이 밥 먹자는 소리를 자주 들었대요. 네,
한국 사람이 이 사람에게 우리 시간 있으면 같이 밥 먹으러 가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들은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학생 때 부모님한테서 공부하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네, 여러분, 부모님이 이 사람에게 뭐 하라는 소리를 자주 했어요? 공부해라, 공부하세요, 이런 소리를 자주 들었대요. 학생 때 부모님한테서 공부하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자주 들은 말, 많이 들은 말을 다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우리는 다는 야는 으라는 뭐 하자는 소리 말을 자주 많이 듣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지요? 우리 이번에는 배운 표현을 가지고 말하기 연습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습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어떻다는 소리, 어떻다는 말을 자주 들었을까요? 네, 여러분 말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다는 소리를 자주 들어요. 네,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게 친절하시네요. 많이 친절해요.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자주 들었어요. 자기가 자주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음 연습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잘 웃겨서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을까요? 많이 들었을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는 사람들을 잘 웃겨서 재미있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네,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너는 참 재미있다, 재미있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재미있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연습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생인데 왜? 네, 말해보세요.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생들은 어떤 질문을 많이 들었을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저는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생인데 왜 한국어를 공부하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 외국인 학생에게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이렇게 많이 자주 질문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 사람들한테 왜 한국어를 공부하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대요. 네, 여러분 자기가 자주 들은 이야기, 많이 들은 이야기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다는 소리를 자주 듣다, 많이 듣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셨지요? 네, 여러분 수업이 끝난 후에도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음 강에서 다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